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어느 동네마다 그 동네마다 가장 괜찮은 매물들이 하나씩 있죠. 동네별로 뽑으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이 있는데 상인동에서는 아마 이 매물이 아닐까 싶어서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이 건물, 건물 내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지은지도 이제 신축 건물이고 그리고 건물 가진 내역이라든지 매매 가격, 수익 등이 아주 참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주인분이 이제 급매로 정리하는 만큼 매수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인수가 가능한 부분의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상인동의 롯데 시네마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평수가 70평인 건물 바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건물에 이제 나오는 수익도 아주 짱짱하게 잘 나와요. 557만원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이자를 제외하고 주인 세대 거주를 해도 200만원 수익이 좀 넘는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알찬 매물인데요. 우선 건물 내 공실 없습니다. 이제 주인 세대까지 임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내부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이 건물이 주변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날씨가 덥지만 한번 나가서 주변 환경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본 건물 1층에는 투룸이 한 개 호실 있습니다. 보증금 1,060만원에 임차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CCTV는 총 13대가 현재 CC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안은 확실할 것 같네요. 자, 건물은 이분 항상 이렇게 입구부터 화려한 대리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입구부터 들어오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표시가 있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3인승 들어가 있어서 아주 넉넉한 엘리베이터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단실 아래쪽에도 창고 여기 한번 볼게요. 창고는 뭐 건축 부자재 등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도배지라든지 아니면 건축하고 좀 쓰고 남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타일 등 이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네요. 이 공간도 창고가 꽤나 넓게 빠져 있습니다. 리클라이너 갖다 놓고 사무실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층에는 창고가 현재 두 개가 빠져 있고요. 건물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공간이 참 넉넉해서 좋아요. 엘리베이터는 여기는 12승 엘리베이터 티슨크루프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도 약간 샴페인 골드 색감으로 고급스러운 그런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4층 주인 세대가 있는 호실인데요. 주인 세대는 복층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401호는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은 현재 월세로 임차가 되어 있고 주인 세대는 보증 1억 2천에 월 40만원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세입자가 사시다가 이사를 나가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건물의 좋은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건물 주인세대입니다.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복도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옆에는 장이 하나 기본 옵션으로 짜여져 있고 여기 바로 옆쪽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금장으로 되어 있고 샤워 부스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셨네요. 이렇게 주인세대 첫 번째 화장실 보여드렸고요. 복층이 있는 구조예요. 복층은 제가 아래층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올라가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 세대 바로 거실입니다. 이 공간이 참 예쁘죠?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도 엄청 큰 걸 해두셨습니다. 거실 벽 자체를 통창으로 해두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천장도 아주 높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복층 공간에서도 거실로 이렇게 난간대가 이용해서 거실도 바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분리가 쉽게 놓지 않고 통으로 뚫어 두셨고요. 아주 넓은 층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싱크대 색감도 약간 메탈 색감 느낌으로 주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놓여져 있네요. 냉장고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냉장고는 한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냉장고는 기본 가정에 두 대씩 정도는 놔두는데 이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매매 가격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크볼도 요즘 많이 하는 사각 싱크볼은 아니네요. 일반적인 싱크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기존 세입자가 저 정수기 설치를 했는가 봐요. 저런 뭐 새로 들어오실 분이 정수기 있으면 저기 연장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레인지 제품 들어가 있고요. 복층 아래층에는 이렇게 거실과 주방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방 쪽인데요. 먼저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보였던 통창이 이쪽에 작은 방 한쪽 벽에도 통창으로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벽걸이형 에어컨 휘봉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천장이 높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이 점은 영상에서 잘 모르겠지만 와서 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걸이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현재 이분은 이런 창호 자체를 아주 큼직큼직하게 빼 두셨습니다. 안방 안쪽 벽에도 아주 창을 큼직하게 두셨고요. 그리고 안쪽 화장실 이렇게 내욕실도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근데 여기 화장실은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입자가 나머지는 다 깨끗하게 썼는데 이 화장실은 다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물에 딱 보니까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신지 이렇게 둘러보고 주인분이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점 보고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천장에 보면 약간 노랗게 보이시죠? 저기 전부 다 니코틴이 쫓긴 것 같은데 세입자가 담배를 펴도 좀 많이 핀 것 같아요. 그 말고는 전체 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고, 나는 뭐 눈치가 있는지 거실에서는 피지 않고 화장실에서만 피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거 세탁실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뒤쪽으로도 이 가대기를 하나 빼놓으셨는데요. 이쪽으로는 뭐 창고식으로 쓰기도 좋고, 아니면 저기도 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도록 수도도 하나 빠져져 있고, 뒤에 배수구도 하나 있네요. 이 안쪽에 세탁기 놓고 볼라시 쪽을 뭐 창고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기 안쪽에도 뭐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냉장고는 이 뒤쪽으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 아래층 보여드렸고요.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오르는 계단 보면 이쪽이 전부 다 통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새를 놓으면 참 세입자들도 너무해요. 여기 보면 창틀 사이에서 누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기가 있으면 좀 닦아주고 했으면 될 텐데, 내 집안이라고 이렇게 내팽개 놓으니까 지금 나무가 이렇게 다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이 주인분은 이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뭐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나무라든지 이런 보수 부분은 계획을 다 잡아 놓으신 상태여서 저 부분은 충분히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수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왔고요. 복층 딱 올라오면 이쪽에는 시스템장이 쭉 짜여져 있습니다. 옷 갈아입으러 복층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겨울에는 여름옷, 뭐 여름에는 겨울옷 등을 이쪽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용도실 창고 겸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층에도 이 복도 공간, 여기 난간대에서 보면 바로 주인세대 거실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복층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복층에도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총 방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도 방 사이즈가 아주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빠져 있고, 안쪽에는 서서 생활하기에는 편하진 않아요. 한 요쯤, 이 조명쯤까지 만하고, 이 안쪽에는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장을 짜둬서 안쪽으로도 불필요한 짐은 안쪽에다 둘 수 있고, 이 앞쪽 이 공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세대 방 3개 난 모자르다 하시면 옆에 또 원룸이 있기 때문에 원룸을 한 칸 더 쓰시면 좋겠죠. 물론 수익은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주인세대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옥상 옆쪽으로 작은 테라스식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빨래라든지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뒤쪽에 나오면 저기 IM이라고 적힌 까만색 건물 보이시죠? 여기가 롯데 시네마 영화관이고요. 그 뒤쪽에 여기 보면 롯데 백화점입니다. 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상인 월배 지구의 아파트 단지, 건물 뒤쪽에는 대곡 지구가 있는 곳이니까 생활 인프라가 참 잘 된 그런 입지입니다. 오늘 건물은 현재 초기 매매 가격에서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현재 이 상태에서도 저는 좀 더 절충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셔서 수익 내고 싶은 분들 오늘 건물 추천드리고요. 이 건물 앞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건물 바로 한 블록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한 블록 앞쪽으로 나와도 이런 큰 통상가, 여기에 뭐 PC방도 있고 골프존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큰 마트도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상인동 이쪽에 보면 생고기 골목 있죠. 이쪽부터 해서 아래쪽까지 상인동 먹자 골목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생고기집 뒤에 보면 바로 까만색, 여기 바로 또 부설 주차장도 보이죠. 그 롯데 시네마, 그 뒤에 IMB라고 적힌 게 롯데 시네마입니다. 영화관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렇게 젊은 그리고 원투룸에 거주하시는 나이대 분들 많이 찾으시니까 인내협하기에는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